포인트를 딱 보고. 아, 이거는. 그분이 보면 바로 아시나요? 그분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을 보면 누구만을 다 알아요. 아,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. 아,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? 여자친구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잡혀서 막 탈탈 털리진 않지 않을까. 네,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. 맨. 중학교 2학년 때 4월 1일 만우절날. 16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. 제 21살 군인일 때 첫 휴가 첫날에 고백을 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양아치다. 그러게요.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2학년 3반 학교에서 제일 이쁜 애였어요. 끼도 많았고 얼굴도 이쁘고 뭐 공부도 잘했던 걸로 알고 집도 좀 살았던 걸로 알아. 그때 당시에 말로는 간판이다. 여사친이었습니다. 요즘 말로. 얼굴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귀여웠어. 네,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. 아, 이거 보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큰일 나는데. 내 방 의자에 앉아서. 제가 오봉석 아뜰리에라고 미술학원 다녔거든요. 내려오는 계단이 엄청 좁았어요. 그 계단 딱 거기서. 여자친구네 아파트 벤치 앞에서. 네. 찐따 같았던 문자 고백. 되게 찐따 같았어요 그때. 오그라들었죠. 약간 병원 같기도 하고.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풋풋하기도 했는데 너무나 무모했던 고백. 첫 휴가였고 군 생활도 한 19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고백을 했으니까 너무 무모했다고 생각을 했죠. 아, 이거는 그게 문자를 보냈어요. 야, 나 사실 너 좋아해. 너 괜찮으면 나랑 사귈래? 웃음 웃음. 우리 그냥 사귈래? 계단에서 이렇게 딱 맞춰줘. 딱 맞췄는데 야, 너 지금 진작하면 내가 사귀는 거다. 아, 지존나 명칭같다. 부탁어절로 했던 것 같아요. 괜찮으면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찌질하게 그때 내가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. 이게 좀 준비는 하긴 했어요. 학교 갈 때마다. 저도 제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병인데 휴가 나와가지고 첫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저도 어이가 없는데 그 여자애는 얼마나 더 어이가 없겠어요. 네. 그 고백이 먹혔나요? 먹혔습니다. 바로 제가 말하자마자 한 0.5초 만에 그래?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잘 됐죠. 만났어요. 그래서 한 두 달 사귀었어요. 한 달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일말상초의 사이언스를 실현을 했습니다. 정확하게 일말 때 헤어졌어요. 헤어지고 다른 애나 만나는데 아, 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도. 원래 중학교 땐 빠른 이별 아닙니까? 이거를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미사 아시죠? 저희 중3 때 미안하다 사랑한다 진짜 유행했거든요. 막 나랑 사귈래, 나랑 죽을래, 뭐 나 밥 먹을래 이러잖아요. 아, 자, 그 이상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면 소지섭일 줄 알았어. 일단 플랜은 세워져 있었어요. 만우절날 이런 식으로 보내고 싫다 그러면은 사실 만우절이라서 장난을 친 거야. 친구로라도 지내려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한 거죠. 되게 찌질했죠.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고 되면 되는 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고백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? 여섯 가지 항목 중에? 아, 솔직히 고백 멘트죠. 어떻게? 네, 어떻게였던 것 같아요. 어떤 말을 해야 되나? 야, 뭐 좀 꺼내줘 하면서 장미꽃을 줘라. 아니면 집 앞에 가서 무작정 그냥 말을 해라.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대부분의 남자들이 고백 멘트 엄청 생각하지 않을까요? 다른 멘트를 좀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. 저도 좀 배워야 돼가지고 걱정이네요. 확실해질 때 고백을 해요. 이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내가 고백을 해도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. 갑과 을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? 당연하죠.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입니다. 을이 남자인 것 같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서 남자가 을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고백할 때 남자가 하고 뭐 여자는 기다려야 돼. 남자가 할 때까지 그러한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. 옛날 마인드야.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사귀면 또 갑을 생기잖아요.
둘 세지 맙시다. 딴 사람이 절 더 좋아한다라고 치면은 제가 좀 덜 좋아하더라도 고백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고백할 때까지만이라도 가불은 없어야 되고 기다리다가 차가 떠날 수 있으니까 얼른 고백하세요. 이제 행동을 오늘 고백하러 가세요. 송도 유람선 아세요? 딱 노을 지는 타이밍이 5시 반인가? 6시. 그때 이어폰을 딱 주면서 라디의 I'm in love 딱 틀고 이렇게 감상해졌다가 클라이막스의 노래가 흐를 때쯤 딱 이어폰 뺏으면서 나랑 진지하게 만나볼래? 딱 그러면 끝났어. 끝난 적이 있나 그렇게? 많습니다.